내 이름은 잉지로! 내 이름 수면배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혈기를 무찌를 우리 멤버들이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들아 빨리 와! 터널 맹진! 미호야 너는 이름이 미호? 뭐더라? 아 뭐더라? 미호라니 미호라니 그런 약해 빠진 이름 같은 거 쓰지 않는다. 아예 이 멧돼지 이름 뭐더라? 이노스케. 이노스케구나. 그럼 단노스케네. 단노스케. 단노스케. 저돌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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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어? 제니치는 누구야? 그럼 제니치? 어? 누구야 저건? 호노노 쿠쿄 이치노 카타. 오! 시아노이! 놀랐다! 아야야 귀신 본 줄 알았다 야. 오! 어 이거는 이 옷은? 랭고쿠? 랭고쿠?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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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마이! 랭고쿠다. 우마이! 자 그리고 누구 온대 또? 누가 오? 한계호 제1형 병렬 1성! 어 진짜 이게 댕댕이가 눈을 감고 있는 게 딱 똑같은데? 싱크로율 100%. 어, 얘 잠들었다.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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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었다. 어? 보여주나? 유견 병력이 썸! 와 안 보여. 아까 얘들아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었어? 야 오늘 어? 우리 귀멸의 칼날 놀이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모인 거야. 일단 우리 좀 간단하게 스케줄 좀 보여줄까? 나 제2형 그래? 물방아도 있다고? 보여? 구비춤! 오 나무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모드. 흠 내려주기. 오 그리고 이게 제니치가 제일 좋던데 퀄리티가. 봐봐 딱 잡아갖고 경력이 썸. 와 진짜 멋있어.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드를 깔고 오늘 뭘 볼 거냐면 퀄리티가 정말 100%거든 규민의 칼도 모드가. 그래서 만화에서 나오는 그 전투 알지? 그 전투를 이 모드로 한번 볼 거야. 혈기도 다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재밌을 거라고. 너무 재밌겠다. 흥분되는 거야. 난 강한 녀석이죠. 이긴다. 무찌른다. 이긴다. 무찌른다. 우마이. 우마이. 자 어쨌든 오늘 볼 1라운드는 귀살대 시험을 보잖아. 거기서 손혈기랑 사비토랑 그 탄지로랑 싸운단 말이야? 이 손혈기 알지? 이 목이 엄청 단단했던. 내가 사비토 죽였잖아. 그래서 한번 이 모드에서도 사비토가 정말 질지 또 싸워보도록 할게. 사비토 화이팅! 사비토 화이팅! 어 쏜다! 쏜다! 사비토 화이팅! 오! 오! 무료 쓰는구나. 아 맞다 얘가 그 제자잖아. 똑같은 제자. 와 너무 우와. 멋있어. 잘 싸우는데? 이거 효린 어, 이기겠는데? 어? 이기겠는데? 애니는 가짜였던 건가? 우와! 우와 탁 올라가네. 사비토가 이길 수 있었어. 겁날만 무뎌지지 않았으면. 그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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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였구나! 사비토가 이기는데? 자 다음 싸움은 그 손혈기랑 탄지로랑 싸우잖아. 알지? 애들아. 알지. 이번에는 내가 직접 탄지로가 되어서 손혈기를 무찔러 볼게. 우와. 이게 컨트롤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 대신. 알지? 잉지로라서 잉지로. 자, 잉지로는 지지 않는다. 간다! 잉지로 화이팅! 자! 잉지로! 으악! 잉지로 간다! 잉지로 조심해. 이거 약간 난이도를 올려야겠네. 별로 안 아파. 이긴다. 얘들아! 오. 얘들아 미안해! 잉지로는 안 될 것 같아! 으쭈! 아니야 잉지로 할 수 있어! 으쭈! 잉지로! 제2라운드는 기대도 좋습니다. 바로 그 거미 가족 알지 얘들아? 좀 알지! 좀 나아... 우리? 근데 나와줄래? 멧돼지랑? 탄지로가 처음으로 히노카미 카구라를 쓴 곳이잖아. 그치 2라운드 멧돼지라 그러지? 난 이노스케인데. 그 하연5의 루이와 그 탄지로와 그 제니치가 싸웠던 그 거미 가족인데
그 맵이 똑같이 구현돼 있어. 얘들아 따라와. A few minutes later. 아마 이 집일 거야. 아마 이 집인데. 왔다. 여기 말고 일단은 제니치와 그 거미 가족 중에 그 누구랑 싸우더라? 형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어. 맞아. 알 거야 모두. 명장면이라서 준비했어. 여기. 여기가 아마 이렇게 생긴 애랑 싸웠을 거야. 이렇게 얘가 루이 형일 거야. 알지? 알 거야. 다 기억 날 거야. 명장면이라서. 알지. 자, 이번에는 제니치가 이 친구랑 싸운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댕이치가 있기 때문에 댕이치가 서바이브 모드로 한번 직접 잡아보겠습니다. 루이 형을. 별거 없이 바로 필살기 간다. 7연속 병력이 있어. 잘 맞춰봐. 너 콕 걸렸어 얘들아. 너 이제 소리 되는 거야? 와, 아니야. 병력이 싸움 간다. 못 맞추는데? 올라간다. 올라가는 건 반칙이라고. 내려와. 내려와. 아, 뭐... 눈을 뜨고 있어서 약하구만. 아, 뭐야. 너 안 자고 있었지? 자, 그러면 진짜 제니치를 뽑아볼게요. 진짜 제니치를 이길걸? 제니치 가라! 제니치가 왔어. 제니치 보여줘. 오! 와! 뭐야! 대각선은 올라가는데? 보여줘! 오! 와, 아니, 아니, 못 맞추는데? 아, 지금 눈 뜨고 있어서 그런가? 어? 세긴 센데 맞추질 못하는구만. 야, 얘 바보야. 이거 평생 이렇게 싸우나봐. 댕댕이가 보여줘. 오, 댕댕이가 잡았다. 오, 역시 댕이츠와 댕이츠. 그런 멍청한 녀석. 자, 그 다음에 거미 가족 중에 진짜 하연 5 루이. 와, 루이. 아, 루이 좋아. 나는 루이 호랑이야. 루이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나쁜 애죠. 자, 그냥 루이랑 탄지로랑 한번 진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탄지로 가자. 탄지로 보여줘. 나 싸운다. 오, 싸운다. 우와. 할 수 있어, 탄지로. 탄지로 보여줘. 근데 저걸 맞으면. 와, 저거 진짜 완전 딴딴한 거미줄이거든. 어? 안돼! 무노스케 죽었다. 오, 얘들아! 구석에 몰아서 때리고 있어! 오! 완전 가둬서 뺀다는 건가? 진짜 막상 먹었는데 근데 이거? 와, 멋있어. 우와! 마치 진짜 애니의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와, 구석에 몰아서 거미줄 피하고. 오, 역시 주인공인가? 치열해. 치열합니다. 탄지로 이겨라. 우와. 진짜 멋있어. 와, 근데 이 싸움 끝나진 않는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우와, 야, 구석에 몰아가지고 그냥. 오, 내려찍기. 와! 어? 하지만 그때는 이제 네지코의 도움이 있었죠. 애니에는. 그쵸? 다가오지마! 뭐야? 저들의 싸움에 휘말린 나의 동생이야. 맛있겠다. 고기 됐다. 멧돼지 고기 됐다. 하지만 탄지로가 졌지만 잉지로가 온다면? 어? 잉지로의 컨트롤이라면? 루이 정도야. 3초 컷? 1초 컷? 역시 너무 쎄. 하얀 5 자, 이거는 눈물 없이 못 보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설마 눈물을 훔쳐야 될지도 몰라요. 우마이. 설마. 우마이. 랭코쿠와 항연 3의 아카자의 싸움. 랭코쿠 얼굴 볼까요? 랭고쿠. 야, 랭고쿠. 자, 이제 아카자와 랭고쿠의 싸움. 이 마크에서 벌어진다. 눈물 없이 못 보는 싸움. 간다.
랭코쿠 꼭 이겨야 돼! 넌 뭔가 봐. 오! 와! 벌써부터 우와! 박력 봐! 벌써부터! 달라 달라! 역시 주! 우와! 역시 주는 좀 다른 건가? 우와 멋있다! 하지만 이거! 이거 만화와는 다르게 이길 수도 있어요? 자, 마크에선 모르는 일이야? 변수가 있기 때문이지? 만화에서도 나지 않았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 오! 하지만 안 되는 건가? 상현 3한테는 오 날라갔어 바깥쪽으로. 우와 어떻게 바깥까지 나가서 싸우는데? 소름. 너무 치열하잖아. 오 어디서 싸우는 거야 얘네? 너네들 뭐 보이긴 하니? 그냥 싸우고 있어요. 얘들아 안 보여 부셔. 어? 랭코쿠는 살아있는데 아카자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있어. 지금 서로 못 보고 있어. 서로 못 보고 있어. 뚫는다면 싸우겠지. 와! 랭코쿠! 안돼! 랭코쿠 이거 완전 N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자 아까 네가 꼭 이겨줘 요코쿠. 너만 믿고 간다. 있다고. 간다 간다 간다. 가! 나 진짜 간다. 빨리 가. 나 진짜 간다. 아니 기사할 때가 이렇게 말이 많아. 가. 목을 베란 말이야. 미친 것 같아. 시라도이 시라도이 뭐야? 아니 주먹 한 방에 날아가 버렸잖아. 여러분들 리아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나무가 물고 있기 때문에. 오, 야 진짜 손바닥 봐. 손바닥 퀄리티. 기차가 된 거야 지금 엠무가 화나서? 맞아요. 아, 막 기차 자체가 되지, 차. 바퀴와. 오, 쟤. 우주의 싸움, 가보죠. 어, 오빠 불렀어, 오빠? 애니와 똑같아요. 오빠, 왔다, 오빠. 어, 머리 잘려가지고 울어, 울면서, 오빠, 복수해줘! 막 이런 소리여서 막.